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눈팅하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들을 좀 탐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아실 거예요. 키미 is everywhere. 사실 익숙한 브랜드들도 좋지만 새로운 브랜드는 늘 짜릿하다고. 게다가 우리나라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뽕이 차오른다. 자, 그러면 제가 눈팅하고 있는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아포페니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하바티에 방문했었을 때 처음 접해본 브랜드인데요. 캡슐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캡슐마다 좀 재밌는 포인트를 잡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캡슐은 가지는 맛없어 라는 주제로 시작된 캡슐인데요. 헤이! 가지가 왜 맛없어? 가지 완전 맛있어. 가지 튀김, 가지 볶음. 밥 한 그릇 뚝딱! 팝업 현장에서 실제로 가지는 맛없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지 조사까지 했는데 이분 진심이에요. 그 결과도 공유됐는데 이것 봐! 가지 맛있다니까. 그 팝업 당시 하바티에서 가지를 떠올리면서 요 셋업을 봤었는데 딱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가지, 보라색. 요번 캡슐은 의태라는 주제로 공개를 하셨는데 요 자켓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면서 카라 포인트는 들어가주는데 안감이 너무 예뻐. 가격대가 물론 낮은 편은 아니지만 옷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눈팅하고 있겠습니다. 가지는 맛없어. 다음 이제 오이는 맛없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Stalkers. 다음은 레바시라는 브랜드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은 많이 없고 무드는 살짝 힙한가 싶은데 막상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좀 더 담백한 느낌이에요. 처음 봤을 때 이 바시티 울 자켓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접히는 요 카라 디테일에 소매 라인감 하면 엘보 쪽 포인트 디테일까지. 마찬가지로 팬츠에도 요 시그니처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저는 예쁘더라고요. 색달라. 그리고 아우터 쪽을 좀 잘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요 두 자켓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바시만의 셔링이 잡힌 디테일 포인트도 그렇고 안감으로 좀 두툼한 코튼을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본 브랜드들이 많이 안감으로 코튼을 쓰는데 이것도 참 매력적이야. 밑단 쪽 커팅을 살려주는 디테일도 좋고 좀 예쁘게 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서피스 에디션입니다. 처음 서피스 에디션은 제겐 좀 힙하게 다가왔던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뭔가 무드가 사뭇 달라졌다 싶었는데 오히려 좋아. 전체적으로 살짝 에스닉한 무드를 풍기면서 자수, 뭐 페이즐리 이런 걸 활용해주시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저 나일론 자켓의 자수 디테일, 후드, 자수 그리고 스트링까지 신경 써주는 이런 깨알 디테일 때문에 내 지갑이 열린다고. 뭔가 섬세한 느낌의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라서 뭐 이런 디테일 포인트 때문에 나는 옷을 산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린더라는 브랜드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가끔 베이지. 요 정도로 색감은 굉장히 많이 안 쓰지만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사실 저 팬츠는 뭔가 런웨이에서 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선 윈터 발렌시아가 시즌에 슬랙스 위에 슬랙스를 얹어놓은 저렇게 레이어링된 느낌을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요거는 옆으로 바지가 하나 더 흘러내리네? 그리고 자켓도 굉장히 심플한가 싶었는데 햇빛을 받으니 자카드 디테일이 예쁜 거지. 새로 출시되는 카고 팬츠도 뭔가 라인감, 옆에서 봤을 때 그 실루엣이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블랙, 이런 무채색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추가해주셔야 옷장이 재미나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채색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 이 브랜드 팔로우해놓으시면 좋겠네요. Stalkers. 다음은 노클라스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에선 이 더티한 셔츠와 팬츠를 보고 우와 하고 팔로우를 했던 브랜드인데요. 제가 전공이 텍스타일이니까 옷의 실루엣도 중요하지만 원단감, 뭐 텍스처감, 디테일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와우, 근데 이건 뭔가 미세먼지를 가득 품은 듯한 디테일인가? 공사장에서 먼지를 한 움큼 뒤집어 쓴 디테일? 이런 옷들은 모든 분들께 예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션도 있다. 저희 채널 보시면서 좀 시야를 넓히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각 옷들. 데님 팬츠 또한 엄청 루즈하면서 그런지한 디테일, 디스트로이 디테일이나 엉덩이 쪽에 포켓 디테일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워싱감 있고 먼지 좀 한 움큼 그런지 이런 거 좋아하시면 팔로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이어스트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Y2K 레트로 요런 무드를 조금 입어볼까 하면서 요 바지를 봤는데 컨버스 원스타도 그렇고 요 별 모양이 왠지 모르게 그 레트로한 느낌을 줘요. 살짝 플레어핏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웨스턴 무드 혹은 캐주얼 무드, 힙한 무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니트 후드 집업들도 색감 배합이 되게 예쁘게 된 것 같아서 요 브랜드 계속 눈팅해보고 싶네요. 뭔가 계속해서 재밌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헨포라쌤? 헨사쌤? 제가 촬영 당일 아직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도 오픈을 안 한 상태의 브랜드여서 이걸 어떻게 읽을지는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추리닝 셋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추리닝 셋업 맛있어 보여요. 저 밑단의 스트링 디테일 때문에 처링 쪼글쪼글 되는 그게 너무 예쁜 포인트 디테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보정이 뭔가 푸딩딩하게 된 것 같지만 원단감도 살짝 워싱된 느낌으로 예쁠 것 같아요. 뭔가 무심히 대충 찍은 것 같은데 스타일링도 엄청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옷의 실루엣이나 원단감이 살짝 표현되는 움직임이 있는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는 눈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랙앤화이트 사진들이 마치 약간 전시회에 간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적인 포토들을 보면서 아, 이 브랜드 뭔가 한 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가끔 패션을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을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지만 전시회, 예술 이런 거를 좀 영감 받으면서 문화생활 느끼는 느낌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향, 그런 취미를 좀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팔로우해두면 인스타 피드에 이렇게 브랜드들을 팔로우해두면 추천 피드에 그게 떠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팔로우해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마지막은 신발 브랜드 소율의 슈어입니다. 슈즈 사진을 무슨 슈즈 사진을 저렇게 예쁘게 찍었을까? 물론 이 브랜드 무난한 슈즈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빡셀 수도 있고 유니크하고 그런 슈즈들이 많아요. 자극적인 브랜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슈즈를 즐기시는 분들, 유니크한 아이템 모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저에게도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저 사진 자체가 괜히 신발을 갖고 싶게 하네? 더비류 부츠류 다양한 슈즈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제가 눈독들이던 아이템은 바로 저 구름 슈즈? 구름 스레빡?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장바구니에 저장!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제가 새롭게 인스타 눈팅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브랜드는 디테일이 좀 가미된 브랜드들이 많아서 아, 내가 막 입어보고 싶다라는 브랜드보다는 오, 시도적이고 조금 나에겐 빡셀 수 있고 요럴 순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뿌듯해하시면서 전시회장 예술을 즐기시는 느낌으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전 저런 거 사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새로운 브랜드가 또 모여지면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뭘 사볼까요?